안녕하세요. 다정한 더주 농장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이 좀 마음이 아픈 친구가 나올 건데, 이번에 새로 부화한 레오파드 개코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레오파드 개코를 번식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뭐 약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WI 신드롬이나 이니그마 같은 일단 뭐 개체 자체 유전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환경상의 요인에 의한 그런 장애도 종종 발견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파충류들은 부화할 때 이제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끔씩 돌연변이 개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되게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하이포나 알비노 같은 그런 모프들도 있고요. 그 고온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모프들이 파생이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 고온이 이제 개체 모프가 아니라 이 개체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초래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온난화가 지금 열심히 이제 뭐 점점 이제 강해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충류들은 그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달리되는데, 그 온도 때문에 수컷이 더욱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충류는 알에서 부화까지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온도가 이제 갑작스럽게 막 변화하거나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은 애들이 이제 완성이 이제 알 속에서 몸이 형태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때 이제 부화하는 아이들, 바로 이런 아이들인데요. 여긴 아이는 현재 매장에 있는 일반 레몬 프로스트예요. 저희 매장에서 평범하게 부화하는 아이인데, 지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이제 환절기잖아요. 온도가 변화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 돼서 이제 부화를 했는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하나 이상하죠? 자, 눈을 보시면은 이 눈꺼풀이 없이 태어났어요. 보이시죠? 자, 이걸 눈찌핌이라고 하는데, 이 레오파드 개코들을 가끔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알에서 부화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뭐 미치지 못하고서는 갑작스럽게 부화하는 경우에는 이 눈꺼풀이 제대로 완성이 못된 채로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눈꺼풀이 없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눈을 못 감아요. 특히나 탈피부전 같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눈에 탈피 껍데기가 쌓여서 죽는 그러한 가끔씩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현재 두 마리의 눈찌핀 개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시죠? 얘네 두 마리 다 형제가 지금 눈꺼풀이 없게 태어났는데요. 사실 레오파드 개코나 이런 도마뱀들을 번식하다 보면 종종 발견되는 일이에요. 인큜베이터가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한 번씩 온도 변화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다시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사례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야생에서도 되게 좀 비일비재하게 발견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온도가 이제 약간 지구촌 온도가 이제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야생 레오파드 개코나 야생 도마뱀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뭐 일정 그 부화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갑자기 부화를 해서 개체가 제대로 이제 발달을 못 하고서 나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육자분들께서도 이제 가끔 좀 빨리 애들을 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되게 고온에서 막 애들을 알들을 두고다가 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온도에 있던 알들을 갑자기 온도를 높여서 빨리 부화시켜야지 해서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약간 좀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알들을 보관을 하실 때는 꼭 일정한 온도로 보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진짜 정말 사랑과 관심을 다해서 키워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부화한 아이를 지금 저희 매장에 놀러 온 이제 저희 스태프 한 명한테 선물로다가 이제 잘 키워달라고 맡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자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정말 참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사실 키우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너무 뭐 놀라지 않고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싶은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사육자의 경험에 따라서 항상 이제 대처 능력은 달리될 수 있으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뭐 머리가 두개 달린 애들, 다리가 한개 부족한 경우, 뭐 꼬리가 잘려서 나가는 경우, 꼬리가 짧아서 나오는 경우, 막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생물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러한 사건은 최소한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간에 파충류한테 온도 변화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저 온난화가 너무 싫어요. 온난화면 파충류는 전부 다 수컷파티거든요. 날씨가 이제 높아지면은 죄다 이제 고온에서 부화하는 거 수컷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파충류들은 고추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거, 이 정도는 검열을 당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었어.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두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멍 뚫어주고, 아, 이거 나, 다른 걸로 뚫자.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하트. 감사합니다. 평방. 여긴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습도 좀 높이고서는 잘 관리하면 그래도 잘살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